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요. 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먼저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바로 만들까요? 함수를 바로 만들면 함수를 만드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functio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함수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기로 했냐면 check even or add라고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function 다음에 함수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선언이 있으면 돼요. 파라미터 선언은 괄호 안에서 파라미터가 필요 없으면 그냥 빈 괄호만 써주시면 되고요.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끝나면 됩니다. 이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에러는 발생하지 않아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함수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 함수에서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에러는 없게끔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input element, input 요소를 찾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겠죠.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고 숫자가 입력되는 input, 그런 의미로 number input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넘버가 입력되는 인풋이어서 저는 넘버 인풋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엘리먼트를 찾으실 때는 get element by id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id 이름을 문자열로 넘겨주시면 되죠. 제가 id를 뭐라고 줬나요? id를 number underscore input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i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넘버에 입력된 값을 화면에 콘솔창에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콘솔. 점. 인풋에 입력된 값을 콘솔에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브라우저에 콘솔창에 출력을 하실 때는 콘솔.log를 사용하시면 돼요. 객체는 number input이죠. 점 value를 사용하시면 돼요. 객체를 찾고요. 객체에서 점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속성이 있냐면 그 HTML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있죠. 이 속성의 이름들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이랑 똑같아요. 프로퍼티 이름과 똑같아요. 자, 볼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작성을 해보시고요. 작성을 해보시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고, 확인 버튼 클릭해보세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 버튼. 클릭을 하면은요, 지금 에러가 발생한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에러가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뭔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get element by id. 도큐먼트가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도큐먼트.점 get element by id. 도큐먼트.점 get element by id. 이거는 메서드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냐면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HTML 파일은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큐먼트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도큐먼트부터.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다시 실행이 될 거예요. 버튼만 클릭을 해볼게요. 도큐먼트도 오타가 있었군요. 도큐먼트에도 오타가 있었네요. 도큐먼트에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타를 안 잡아줘서 가끔씩 이렇게. 자, 이제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버튼을 아무리 클릭해도요.
지금 여기 출력되는 게 없죠. 그죠? 근데 출력이 안 되는 걸까요? 출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클릭을 할 때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가죠. 클릭을 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콘솔 창에 뭔가를 계속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비어 있는 거를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비어 있는 거를. 여기에 입력된 게 있다 없다.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럼 0이라고 해보세요. 여기 0이라고 하고 확인? 그럼 여기 뭐라고 출력하죠? 0이라고 출력하죠. 여기를 1이라고 해볼까요? 1? 확인? 1이라고 출력했죠. 123이라고 해볼까요? 확인? 여기 123이라고 나오죠. 그쵸? 네. 아, 무슨 얘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도큐먼트, HTML 도큐먼트에서 ID를 가지고서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은 document.getElementById. getElementById.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진 객체는 input이라고 하는 객체를 찾은 거예요. input에 입력된 값, input에 입력된 값은 뭐라고 한다? .value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number input이라고 하는 변수가 객체고요. 오브젝트고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멤버 변수들이 있는데 그 멤버 변수 중에 하나가 value다. 근데 그 멤버 변수 이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대부분 뭐랑 일치하냐면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attribute 속성의 이름과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서 value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input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value예요. 이게 input이라고 하는 객체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중에 하나가 value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getElementByI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 HTML 엘리먼트를 찾았으면 그 엘리먼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을 변경하겠다 우리 했을 때 우리 여기 뭐라고 했었어요? 스타일이라고 먼저 했었죠. 그죠? 그게 뭐 때문이었었냐면 속성 중에 뭐가 있었냐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거든요. 그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div든 어떤 객체에서 스타일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는 getElementById 한 다음에 .style 이렇게 했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 본 이유는 value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드린 것뿐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value가 입력된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검사만 하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if 부문의 기본 구조는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if, 그다음에 조건 검사, 조건식을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 else,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할 때 실행할 코드. 이게 if, else의 기본 구조예요. 똑같죠? 자바랑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이. 그렇죠?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number input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연산자까지 똑같아요. 2로 나눈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 똑같아요. 이게 더하기, 이게 빼기, 이게 곱하기, 이게 나누기. 그리고 나눈 나머지. 그래서 연산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 value를 찾아서 나누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0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가 0인 경우 이게 입력 값이 짝수인 경우. 그럼 else라는 얘기는 뭐예요? else라는 얘기는 입력 값이 false인 경우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div를 찾아야 div에다 글자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div를 안 찾았네요. 그걸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div 요소를 찾는 코드를 먼저 만들게요. 그럼 봐. result라고 할까요? result를 출력하는 부분이니까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이니까 result라고 하고요. document.getElementById. 자, 여기서도요. id가 뭐라고 id를 제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그에다가 id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엘리먼트를 찾기 위한 용도로 ID를 주는 거예요. ID나 클래스를 주는 목적은 HTML 엘리먼트에 ID나 클래스를 주는 목적은 CSS나 혹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런 엘리먼트 하나 혹은 같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result 이렇게 써주시면 그럼 result를 찾았으니까 요거는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면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result.inner.html HTML에다가 문자열 넣어버리면 되죠. 짝수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result.inner.html 여기는 fal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뭐 한다면 여기 숫자까지 입력된 숫자까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입력된 숫자까지도.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number input.value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콜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주고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써주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까지도.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먼저 해보고요.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해요.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죠. 123은 홀수다. 이렇게 나오죠. 4. 끝에 4니까 이건 짝수겠죠. 확인 누르면 1020, 1234는 짝수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잘 되십니까? if else 어렵지 않죠. 그럼 만약에 조건식이 여러 개 필요하다. if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else로 왔는데 else에서도 또 조건을 검사해야 된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else if 똑같아요. 자바랑 똑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만든 기능은요,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입력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숫자를 밑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옆에다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입력창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입력창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여기다 썼으니까. 22 이렇게 해서 결과를 썼으면 여기는 지워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함수 안에서 해주면 되겠죠. 함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과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상관없이 할 거기 때문에 if else랑은 상관없이 하시면 돼요. 상관없이 하시면 되고 input에 입력된 값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값을 지운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number input.value를 비워버리는 거죠. 빈 문자를 줘버린. 볼까요? 요거 한 줄을 더 넣어주세요.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1, 2, 3. 확인. 이렇게 했죠. 결과 나오고, 여기가 비워졌어요. 그죠? 여기가 비워지니까 플레이스홀더 힌트가 그때 보이죠. 1111 확인. 그러면 1111 하고서 여기서는 여긴 비워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풋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드릴 때도 value고요. 그 인풋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바랑 똑같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할당하겠다, 대입하겠다, 저장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버튼을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확인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확인이라고. 자, 버튼. 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확인 2번이라고 할게요. 확인 2번. 확인 2번. 자, 여기서도 똑같은 기능을 할 거예요. 화면을 먼저 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옆에 버튼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죠? 인풋 버튼, 얘네들은 전부 다 인라인 요소일까요? 블록 요소일까요? 인라인 요소죠. 옆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라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블록 요소는 H1이나 DIV처럼 새로운 줄에 그 출력이 되는 녀석들을 블록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인풋이나 버튼은 전부 다 인라인 요소입니다. 인라인 요소고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똑같은 기능을 할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할 건데 약간 다르게 만들어 볼 거예요. check even or add to 이렇게. 자바의 if else와 자바스크립트의 if else가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 버튼에서도요. 자, 우리가 할 일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버튼에서도 인풋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읽어 드리고 그 결과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div에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버튼에서 했었던 일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넘버 인풋을 찾고 리절트라고 하는 div를 찾았었던 이 똑같은 동작이 두 번째 버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통되는 코드란 말이에요. 넘버 인풋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value를 읽어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div를 미리 찾아놓는다거나 이런 작업은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나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변수들은 두 개의 함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코드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함수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여기서 작성을 하십니다.
여기는 들여쓰기로 좀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잘못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펑션은 여기 있고요. 펑션보다 위쪽에서 넘버 인풋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찾는 코드와 리절트를 찾는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디에서 넘버 인풋이 만들 ID 넘버 인풋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ID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얘네들은 이미 찾아졌을 거예요. 그죠? 찾아졌을 거고요. check even or add에서 할 일은 그 인풋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읽어들여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검사. 그 다음에 검사한 다음에 result에다가 결과를 출력.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리 찾아두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엘리먼트들은 미리 이렇게 찾아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number input이라고 하는 변수와 result라고 하는 변수는요, 스크립트 안에서 정의된 모든 함수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함수 안쪽에서 선언한 변수는 지역 변수인데 함수 바깥쪽에서 선언한 변수는 일종의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HTML 파일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브라우저에 의해서 HTML 파일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요. 자, 이제 그러면 함수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함수는 같은 이름인데 숫자 하나만 더 붙였죠.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2를 더 붙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거를 굳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참거짓은 자바랑은 조금 달라요. 자바에서는 if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불리언 타임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그렇죠? 자바에서는 if에 조건식을 써줄 때에는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나 false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나와야 돼. 비교했을 때 0이다, 뭐 0이 아니다, 크다, 작다. 이렇게 true인지 false인지 결정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불리언 결과값이 나오는 식만 이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달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참거짓은 첫 번째 숫자인 경우 0은 false예요. 0은 false이고 0 이외의 숫자들은 true를 벗어납니다. 문자열인 경우 비어있는 문자야.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따옴표 안에 공백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공백도 없는 이런 빈 문자열은 false. 그 다음에 비어있지 않은 한 글자 이상.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공백이라도 한 글자 이상이 있으면 true 취급을 해. 그 다음에 개체인 경우. 개체인 경우 널이면 널은 false. false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주소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조하는 참조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조값이 있는 경우 널이 아니면 true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객체가 생성되어져 있으면 true, 객체가 생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false.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없다. 네. 우리가 숫자 0은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비어있는 문자야 문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객체가 널이다,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객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false 취급을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true 취급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if number input.value 밸류를 이뤄나는 나머지. 자, if에 들어오는 경우는 if에 들어오는 경우는 짝수인 경우일까요? 홀수인 경우일까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넘버 인풋이 여러 번 반복이 되죠? 넘버 인풋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여기를 이렇게 써버리셔도 돼요. 이거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여기 홀수예요. 여기 홀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짝수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number input. number input.value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위쪽하고는 다르죠. 여기서는 0이랑 비교를 했어요. 0이랑 같으면 true, 0이랑 같지 않으면 el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쪽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는 뭐냐면 입력된 값이 입력된 값을 이뤄나는 나머지를 0과 비교해서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인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0 이외의 숫자들이 true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 2, 3, 4 이런 숫자들이 true인 거고 0은 false란 말이에요. 그죠? if는 조건을 만족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쪽이 true가 되는 경우에 if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반대로 아니면이기 때문에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없으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2로 나눈 나머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1이란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얘기고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나머지가 있으면 홀수인 거고 나머지가 없으면 짝수인 거죠. 이렇게 해야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문법은 자바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바에서는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컴파일 에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얘가 숫자고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 타입은 if 안에다 쓸 수가 없어요. 자바에서.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가능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할 거예요.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else는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우선 두 개의 버튼이 다 똑같은 결과를 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첫 번째 버튼도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 2, 3, 4. 이번엔 두 번째 버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지금 온클릭을 안 했군요. 온클릭을 안 했어요. 함수는 만들어 놨는데, 어, 잠시만요. 체크 이븐 오어 알트 2. 뭐가 잘못됐죠? 체크 이븐. 아, 새로 고침을 안 했나요? 새로 고침? 아, 그쵸. 나오죠. 네. 1, 2, 3. 여기 나오, 홀수 나오죠. 1, 2, 3, 4. 짝수 나오죠. 그 다음에 1, 2, 3. 두 번째 버튼입니다. 홀수 나오죠. 1, 2, 3, 4. 두 번째 버튼입니다.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버튼이나 두 번째 버튼이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같은 결과 나와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이 자바랑 조금 다른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에는 사망, 연산자 이렇게 쓸게요. 언클릭. 똑같이 쓸까요? 함수 이름을 3번으로만 바꾸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3번. 사망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바에도 있었던 문법이에요. 이거는 뭐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요 마찬가지로요. 이 일단 버튼 먼저 볼까요? 버튼 옆에 사망 연산자라고 버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기고요. 자, 이 버튼에서도요 할 일은 이거예요. 인풋 요소 엘리먼트를 찾고요. 그 다음에 result 엘리먼트를 찾은 다음에 input 엘리먼트에 입력된 값을 읽어드리고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별해서 그 결과를 result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고요. 자, 그럼 함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함수를 만드실 때에는 function check even or add 3번 이렇게 만들 거죠. 자, 여기서도 우선 입력된 값을 먼저 찾아요. 넘버는 넘버 input.value. 이게 뭐냐면 인풋에 입력된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사망 연산자를 먼저 사망 연산자는 조건식을 쓰는 거고요. 물음표를 쓰죠. 첫 번째 값을 쓰고요. 첫 번째 값을 쓰고 콜론을 써주고요. 두 번째 값을 쓰죠. 이게 사망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자에 항이 몇 개 있다. 항이 하나, 둘,
3개가 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선택할 값,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택할 값.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사망 연산자죠. 그렇죠? 이거는 자바랑 똑같아요. 자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할까요? 메시지. 메시지는 이렇게 하시고 조건식은 뭐냐면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여기는 홀수. 2로 나눈 나머지가 없으면 이거는 짝수.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홀수, 없으면 짝수. 홀수나 짝수라고 하는 문자를 어디다 저장하겠다? 메시지에다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망 연산자. 그러면 리절트에다가는 뭐라고만 써주시면 되냐면 result.inner.html에다가 무엇을 써주시면 되냐? 넘버 써주고요. 그다음에 그런 써주고요. 뒤에다 메시지 이거 붙여주면 되겠죠. 이걸로 끝이죠. 숫자와 그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긴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어디? 짝수는 even. 숫자와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결과를 써서 그걸 리절트에다 넣어주겠다. 이게 결과 출력이다. 결과를 출력했으면 넘버 점 밸류를 다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은 다 똑같고요. 그거를 뭐 if else로 만드느냐, 뭐 사망 연산자로 만드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 먼저 하셔야 되고요. 세로 고침. 사망 연산자만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11 이거는 홀수겠죠. 그러면 odd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잘 나오죠? 22 그럼 이건 짝수겠죠. 사망 연산자 클릭해 보시면 22는 even 짝수 잘 나오죠. 네. 자바스크립트에서 if else 구문하고 그 다음에 사망 연산자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되시죠? 그 다음에 뭐 연습 문제는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연습 문제는 따로 하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아까 말씀만 드렸던 거 if 조건식 그죠?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else, else에서 또 조건을 검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 뭐 이런 식으로 else 다음에 if는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뭐 최종적으로 뭐 else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문은 이렇게 만드시는 구문은 자바랑 똑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if는 요 정도로 해서 마칠게요. 요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뭐 나중에 그 뭐 다른 저런 구문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코드들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